많은 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젊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는데 뭐 그렇게 편하게 늙어도 주름이 가도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네. 저처럼 절실한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제 옆에서 저는 아주 확 기죽이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 원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초부터 제가 네. 세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름이 생긴 거 같으니 그 주름 없앨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제가 60대 중반까지도 곡물가루로만 세수를 해도 피부가 탱글탱글했어요. 근데 70 가까이 오면서 어? 왜 얘가 각질층이 이렇게 느슨해지지? 느슨해지는 거야. 그걸 느끼는 거예요. 팽팽해야 70에서야? 69부터. 그래서 얘가 느슨해지는 거야. 우리가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네. 얘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한 2mm만 잘라줬으면 좋겠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벗겨낼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곡물 필링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날그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층이 피부에 붙어 있으면 나처럼 예민한 사람은 뭐가 이렇게 한꺼풀 붙어 있네? 얘가 느슨하네? 이런 생각 없이 각질하고 피부 주름이랑 관련이 그럼요. 있는 거예요? 이 피부 여기를 덮고 있는 게 각질 세포잖아요. 네. 그럼 이 각질 세포도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양파 껍데기 죽듯이 네네. 그걸 이제 미세하게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꼬질꼬질할 때 세안 딱 시켜놓으면 얼마나 반들반들해요. 각질대를 벗겨내자. 그리고 곡물에 영향을 주자. 또 한 가지 주름이 있으면은 건조할 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용법을 쓰더라도 한 몇 개월이 지나야 돌아가는데 당연하죠. 하루아침에 되면 그것이 뭐 50대는 더 빨리 돌아오고 60대는 빨리 돌아오고 70대도 빨리 돌아오는데 단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100% 낫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깊게 펴진 주름들 이것도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단순간에는 안 돼요. 네, 단순간에 여러분들이 뭐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양쪽 도움을 받아서 빨리 없앨 수 있으면 하는데 이 피부가 없애고 나더라도 다시 이게 덜 생기고 좀 영향이 돼서 노화가 둔화되게 하려면 곡물 미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곡물팩을 해주고 곡물로 세수를 하고 근데 저도 주름이 두렵습니다. 늙는 게 두려워요. 다행이에요. 원장님만 안 두려워요. 전 이대로 뱀파이어로 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부위별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노인이야. 이 사람 노인이야라 그러면 그냥 똑같은 얼굴에 이마에 주름? 턱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하잖아요. 네. 이마에 굵게 패인 주름은 이유는 뭐고 인상주름이에요. 해결법이 뭘까요? 인상 주름이고 인상 주름. 예, 피부 깊숙이는 근육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상을 쓸 때 근육이 우리가 그 속된 얘기로 야금야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적셔가면서 먹어 들어가면서 그게 굵은 주름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주름도 유전이라고도 하지만 그러고 우리가 유전이라고 모든 것을 유전이야 우리 아빠도 이랬는데 우리 엄마도 이랬는데 나도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유전도 노력을 하면 되고 그 유전이 움직이는 그 통로를 우리가 차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네. 미용법으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침밥을 먹고 또 점심밥을 먹어서 몸에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듯이 피부도 에너지를 보급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영양,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부터 마사지를 시간만 나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이 재료가 없으니까 집에서 불린 미어, 흰 쌀바, 바나나도 좋고, 들깨도 좋고, 참깨도 좋아요. 네. 그걸 갈아가지고 팩도 하고, 손놀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료도 중요하죠.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이걸 사실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빨래 다릴 때 무슨 자격증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래 다룰 때 네, 모든 주부들이 다 하잖아. 피부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칼로 비워내지 않고 불로 지지지 않는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거 가지고 내 손으로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야. 네. 웃을 때나 인상을 쓸 때나 아, 이 부분이 많이 웃고 인상 쓰고 말하는 데 취약 부분이구나. 우리가 소나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나가는 이치처럼 네, 말을 할 때도 지금 유 기자님 저를 보세요. 웃어도 눈만 웃지 눈꼬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인상 말을 할 때도 여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주름 없애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하루에 여러분들 세 번씩 일삼아서 네, 여기를 요 주먹을 네, 요렇게 줘가지고 문지르고 네, 여기를 이렇게 위로 문지르세요. 아 이렇게 위로 문지르고 네, 문지르고 또 요렇게 하고 아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고 네, 또 여기서 요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를 저는 아하, 여기도 말을 하니까 요가 당연히 꺾일 네,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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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주먹 쥐고 네네 네, 요렇게 해서 또 여기를 아하, 광대뼈에 살이 붙어도 늘어지거든요. 네. 여기도 아하, 하고 그 다음 또 1, 2와요. 76년도부터 연구한 거잖아요. 네. 제가 피부 트러블 때문에 연구를 하다 여드름만 연구를 하다 이제 그때 여드름으로 인해서 찾았던 고객들이 지금 주름 때문에 연락이 오네 이래서 거기에 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안 좋구나. 여러분 손이 제일 좋아요. 자기 손으로 문지르면 되는 거야. 네? 하루 몇 분 정도, 몇 회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도 못해. 한 5분, 7분 하고 그냥 수시로 때마다 하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젊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는데 뭐 그렇게 편하게 늙어도 주름이 가도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네, 저처럼 절실한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각자의 선택이죠. 네네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력한 패션 전문지에 제가 좋아하는 이나영이라는 배우가 나타나셔서 아, 네, 내 가방에 뭐가 있나 뭐 꺼내 보이는데 네, 이금희 원장님의 네네, 아이크림을 필수템으로 들고 다닌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쓰죠. 예, 그거는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발라줘야 돼? 아이크림도 뭐 심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어떤 성분을 그 주름 기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 기능성을 화장품에 넣어야 주름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름 기능성도 넣지만은 우리가 먹는 생필, 생활품, 네, 그 자연에도 곡물에도 야채에도 주름을 잡아주고 촉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많이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옛날에는 이제 그 아이크림이 귀했고 연구들을 많이 안 했으니까 아이 쪽만 발랐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없으니까 빨리 네,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다 발라요. 목까지. 여기가 늘어지면 여기 두터기지잖아요. 네. 여기가 늘어지고 여기까지 다 내려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데 이 필링 젤로 계속 이걸 밀어주니까 여기도 주름이 없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여러분들 설거지 깨끗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전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네.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손이 따라가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지능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7, 80%는 몸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끔 우리가 트레이닝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마사지를 할 때 여기를 해서 이렇게 쓸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요새는 여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여기를 많이 하고, 여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늘어지는 게 많으니까, 뭐, 이 테프로 또 붙이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곡물팩을 얼굴에 붙이고, 거즈를 딱 붙이고, 딱 잡아 당겨 놓으면, 이게 팽창이 돼요. 정확하게 한 시간이 지나면은, 마르고 수축이 되거든요. 네네. 그대로 붙이고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하. 붙이고 자서 많은 분들이, 뭐 그게 건조하진 않거든요. 딱 말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손을 붙잡고 거즈를 딱 띄면 모공 속에 알게 모르게 때가 꼈거나 피부 속에서 이물질이 나왔던 노폐물 같은 게 다 나와요? 빠지니까 따라서 하시라고. 어허. 정말 돈 안 드리고 하는 거고 네, 늙어도 좋은 분들은 건강만 챙기면서 네, 사시면 되고 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깨끗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골복이 짜증이 나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제 영상에 이리저리 그 스토리가 많아요. 네. 그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항상 이금희 원장님께서 강조하는 건 수분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네.
수분이 안 날아가게 하려면은 얼굴에 유분이 코팅이 돼야 돼요. 근데 유분이 코팅이 되는 건 20대 초반 한두 살까지예요. 그래서 그게 과잉으로 분출이 되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안 날아가게 하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꾀라든가 이런 거 팩에 갈아서 하고 요거 요즘에는 보리 감자 나오잖아요. 감자. 네, 네. 감자도 쪄 가지고 같이 익게도 그게 좋아요. 땅콩 있어도 땅콩 넣으면 되고 자시 있어도 항상 아, 우리가 네. 늘 노화되는 거에는 수분하고 유분이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어허. 집에서 주방에서 내 얼굴에 피부밥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주름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짓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노화가 되고 각질층을 내버려두면 결국 주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요. 그게 잔주름이 자글자글 네. 생기고 큰 주름도 네. 생기고 이 각질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주름 관리 위해서 이것만큼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우리 셀코TV 독자들에게 네.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 일단 이제 저는 2급이식 곡물 미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피부를 보고 제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더 뭐 보여드려서 안타까우니까 네. 그리고 주방에서 저는 사골 국물 공구 끓이잖아요. 네. 그걸 끓일 때도 조금 떠놨다가 네. 그걸로 팩을 해요, 또. 사골곰탕 아닌가요? 어, 그럼요. 그리고 그 소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갈아가지고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해요. 요플레 같으니까. 아. 마사지를 하고 그것도 피부에다 딱 도포해놨다가 30분 있다가 스팀 타월로 딱 닦아내면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쵸. 우리가 당연히 뭐 세수하고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로 나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전화가 오는 게 60, 70대가 입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쪼글쪼글해지는 것도 네.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 뭐라도 갖고 주방에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계란 노른자에다 참기름 조금 묻혀서 그거라도 가지고 주물르고 스팀 타올을 해주세요. 네네네. 어렵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재료들이 네. 불편하다면 네. 계란 노른자는 누차 얘기하잖아요. 네. 계란 노른자, 흰자 다 같이 거품 내고 갈아서 네네.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는 기름이 들어가야 미끄러지지만 흰자는 네. 또 나름대로 얘가 미끄러져요. 네. 가서 옷 위에 벗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를 해주고 스팀 타월을 하면 더 좋고 하여튼 일상화서 하셔야 돼요. 맞아요. 집안 청소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 100세 시대라는데 아, 한 번 하고 지치고 이렇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한 루틴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시면 73세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금희 원장님처럼 피부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이금희 원장님에게 셀코 여기 TV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꼭 답을 해주십니다. 영상마다 제가 지금 새벽마다 따라다 쫓아다니면서 댓글을 달거든요. 궁금한 거 달아드릴게요. 네. 네. 친절한 이금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속이 풀리셨나요? 감사합니다. 아유, 없습니다. 네. 왜 이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